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한 가운데 방송에서 이혼 9년 만에 전 부인과 이혼 이유에 대해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이혼 당시 탁재훈은 외도, 바람, 불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번 언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유튜브 채널 스발바르 저장고에는 자연인 탁재훈이 말하는 노팬티의 장점 찐 경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습니다. 이날 대화 중 간맞는데 참고 살기와 이혼하고 놀림받기 중 어떤 것이 더 슬픈지 주제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들은 탁재훈은 그냥 저희 둘 얘기인 것 같은데요 라고 받아들여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탁재훈은 안 맞는데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경규가 탁재훈에게 이혼의 원인을 물으며 너의 바람 아니야? 라고 묻자 탁재훈은 그건 아니죠. 바람은 절대 아니에요 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경규는 우리는 너의 바람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탁재훈은 내가 바람이었으면 이혼 안 했죠. 바람 갖고는 이혼 안 한다라며 억울해했습니다. 김희철은 탁재훈을 보면서 기러기 아빠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느낀 점을 전하며 이혼의 원인으로 추측했습니다. 이경규는 탁재훈이 기러기 아빠였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러기는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탁재훈은 이경규를 향해 형은 정말 기러기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냐? 새우깡만 받아 먹어도 마음이 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탁재훈은 전 부인과 이혼 당시 쇄도, 바람, 불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이번 언급이 큰 화제를 모으며 실제 전 와이프와의 이혼 사유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968년생으로 올해 나이 55세인 탁재훈은 2001년 진보식품 이승준 회장의 막내딸이자 슈퍼엘리트 모델 출신인 8세 연하, 1976년생의 이효림과 결혼하여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재벌집 막내딸인 이효림은 서울예술대학교를 거쳐 프랑스와 영국에서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했으며 프랑스 유학 당시 탁재훈을 만나 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효림은 2009년 6월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남편 탁재훈과의 첫 만남을 언급하며 사실 우리는 잘못된 만남기라며 탁재훈과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는데 소개해준 언니가 탁재훈을 좋아하고 있었다더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탁재훈이 너무 들이댔다는 아내의 말에 탁재훈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아내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너무 급했다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탁재훈은 2014년 6월 안에 이효림을 상대로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결혼 13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탁재훈은 2013년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했던 터라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혼 소송 초기 두 사람은 결별 이후로 성격 차이를 지목하며 아이들의 교육 문제 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자네와 아이들이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2년간 지냈다. 탁재훈이 홀로 서울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탁재훈이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으니 가정 불화가 더 깊어졌으리라는 추측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혼 부부의 수순을 밟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이 이혼 소송 중에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준 것인데요. 당시 이효림은 3명의 여성이 남편 탁재훈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탁재훈이 해당 여성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냈으며 많은 액수의 돈을 여성들의 계좌로 보낸 것도 확인돼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탁재훈 측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이 씨가 3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장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 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해명했습니다. 탁재훈은 혼인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기사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현재 이혼 중인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며 외도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탁재훈은 보도 다음 날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 아내 이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15년 4월 이혼했습니다. 이후에는 두 사람의 결별 이유가 아내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경제관념 차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탁재훈은 1998년 일집 은혜가 선택한 길로 가요계에 데뷔해 신정환과 함께 그룹 컨츄리 꼬꼬로 활동하며 인기를 모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예능과 연기자 활동도 시작했고 특유의 순발력으로 인기 예능인의 반열에 올랐으며 2007년에는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높은 인기를 얻었지만 대상 이후로 하락세를 겪다가 2013년에 불법 도박 혐의로 방송계에서 잠시 퇴출당한 뒤 2016년에 복고했습니다. 최근에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며 2020년을 기점으로는 전성기의 폼을 되찾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2023년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탁재훈의 나이가 점점 5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그 또한 재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예능계의 악마적인 재능을 가진 그가 바쁜 스케줄과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제 탁재훈의 결혼은 연예계 숙원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 오현경과의 로맨스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의 여동생의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재훈 오빠 여동생이 제 초, 중, 고 친구다. 그래서 오빠 집 가서 많이 놀았는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다 라 말하며 남녀 관계로서의 발전에 대해 쑥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죠. 탁재훈과 오현경은 모두 이전에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어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있는데 탁재훈은 1968년생으로 올해 55세, 오현경은 1970년생으로 올해 53세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단 두 살로 매우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전직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오현경은 훤칠한 키와 함께 믿기지 않는 53세에도 잘 관리된 몸매와 또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딸을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 보내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현경은 딸이 덤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며 예전에는 자신이 누군가를 만날까 봐 걱정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아픈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우리 엄마 옆에도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딸이 한 말에 흐뭇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과의 연애 프로그램에서의 러브라인을 언급하며 탁재훈과는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 라고 밝히며 과거 MBN의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탁재훈과 함께한 모습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때 탁재훈은 다른 커플에 비해 달달함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오현경은 탁재훈이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고 부끄러운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현경은 탁재훈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이로 인해 탁재훈은 얼굴이 붉어지며 웃는 모습을 보여 볼빨간 탁사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현경은 탁재훈 오빠 나름대로의 배려를 하고 있다고 두둔하며 사랑스러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오빠와 실제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폭탄 발언을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탁재훈은 현경이랑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고 남녀 관계로서의 발전에 쑥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송이 화제가 된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무척 궁금했을 텐데요. 연경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탁재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탁재훈이 오현경을 위한 깜짝 손편지 이벤트로 감동을 안기는데 오현경만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선사하며 깜짝 100일 파티를 연 탁재훈은 평소 현경이 갖고 싶어하던 귤나무 선물을 시작으로 몰래 준비한 손편지를 슬쩍 건네 로맨틱가이 면모를 드러냈죠. 탁재훈과 오현경은 감동적인 손편지와 노래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둘은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며 깊은 교감을 형성했습니다. 가상 연애에서 실제 감정이 싹트는 오타 커플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함을 깨달으며 커플 재결합의 희망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감정 변화를 겪으면서 진심으로 상대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오현경은 TV 출연을 통해 자신의 삶과 탁재훈과의 관계를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